네, 알츠하이머, 이 치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아직까지 치료법이 나오지 않은 이 알츠하이머병. 네, 이와 관련해서 일반 사람들이 운동하는 짐이 아닌 뇌를 운동시키는 브레인 짐이 현재 나타나 현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산타모니카 지역에 뇌 운동센터가 생겨났습니다. 아직까지 알츠하이머 병세에 대한 뚜렷한 치료약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일반 운동과 다르게 뇌를 운동시킬 수 있는 뇌 운동센터가 나타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뇌 운동센터에 따르면 UCLA 대 아피 실험자들 대상으로 한 기억 훈련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며 유산소 운동을 더한 결과 인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뇌 운동을 통해서 뇌세포의 구조를 보다 향상시켜 대뇌 축두엽안에 새로운 뉴런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, 일반 운동 효과가 아닌 뇌를 운동시키는 효과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발병 증세를 늦출 수 있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. 네, 아직까지 이것은 시험 단계여서 앞으로 이러한 방법이 과연 알츠하이머병의 새로운 치료법이 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